English. 자, 오늘은요 구동사 down이 들어가는 구동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down이 들어가는 구동사는요 다 정리해볼 거예요. 많이 나오는 구동사는 다 정리해볼 거니까 최대한 집중해서 들어보시면요 분명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끝까지 들어보시는 분들에게는요 정말로 도움이 된다라는 약속을 드리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down하면요 머릿속에 무엇이 떠오르나요? 그쵸, 아래로 내려가는 그러한 동작이나 그림이 떠오를 겁니다. 자, 그러면 다운을 잘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다운이라는 게 1번, 2번의 아래로 내려가는 의미뿐만 아니라 스탑과 엔드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정리를 좀 해보면요. 우리의 인생은요, 쭉 올라가다가 결국은요, 자, 정점을 찍고 아래로 내려가게 되겠죠? 자, 그게 사실이고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고 downward decrease라고 나왔죠. 그리고 언젠가는 멈추게 되죠. 그리고 우리 인생은 끝나게 됩니다. 슬픈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게 우리의 인생이죠. 자, 그래서 3번과 4번의 의미는 이렇게 이 그림을 가지고 기억을 하면요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겁니다. 자, 그러면요 첫 번째 downward movement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탁 안 하면 무슨 그림이 생각이 납니까? 그렇죠, 앉는 동작이 생각이 나죠. Please sit down. Please sit down. 앉으세요 라는 말이 되겠죠. Lie down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Lie down. Lie는 어때요? 눕는 거죠. Down이니까 아래로 눕는 거죠. 자, 그래서 두 가지 동작이 생각이 나는데요. 첫 번째, lie down on your back이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너의 등을 대고 누워라. 그러니까 이런 동작이 생각이 나겠죠? 자, 이번에는요, lie down on your stomach이라고 나왔습니다. 이 동작을 보시면요, lie down on her stomach. 자, 그녀가 이렇게 배를 대고 누워있죠. I think I gotta lie down. I think I gotta lie down. I think I gotta lie down. Calm down. 자, 이 친구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나무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내려와! 이렇게 하는 것이죠. Calm down from there. Calm down from there.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Please calm down from there. Please just come down from there. Please just come down from there. Please just come down from there. 자, 그리고 이렇게 사용해도 좋습니다. Please climb down from there. Climb up 하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고요. Climb down 하면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I'm scared to climb down. I'm scared to climb down. I'm scared to climb down. 자, 그 다음에 go down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합니다. 사람들한테 물어보죠. Going up? 위로 올라갑니까? 하니까 이 여자애가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No, it's going down. 아니에요. 아래로 내려갑니다. Going down. Going down. 자, 그 다음에 step down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step down이라는 것은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동작이 이 그림이 떠오를 겁니다. 예를 들어서 he's stepping down from the stairs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요 얘는요 분명히 stepping down from the stairs. 자, 이 계단에서 쭉 아래로 내려가고 있죠? stepping down from the stairs. 자, 이번에는요 요거 한번 볼게요. he's stepping down from the position이라고 나왔습니다. 얘가요 예를 들어서 CEO의 position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대표이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임기가 되고 자기도 힘들고 하니까 이제 step down 했습니다. 어때요? 자기 포지션에서 어때요? 내려오는 것이죠. 그럴 때도 step down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I have decided to step down from my post and spend more time with my family. I have decided to step down from my post and spend more time with my family. I have decided to step down from my post and spend more time with my family. 자, 이번엔 bend down이라는 표현이죠. bend down. bend라는 것은 이렇게 구부리는 것을 우리가 bend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down이 나왔으니까 아래로 구부리는 것이죠. 그래서 bend down이라는 것은 아래로 구부리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I can bend down to the floor. 제가 몸이 상당히 뻣뻣합니다. 그래서 I can bend down the floor. floor에 이게 안 닿아요. 이 손 있죠? 이게 안 닿아요. 아,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bend down, bend down, bend down. 자, 이번엔 kneel down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kneel down, kneel down. 참고로 이거 발음할 때요, kneel 하지 마시고요. 이 부분을 긴장을 시키고 미소를 지어주세요. 그래서 kneel, kneel, kneel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kneel down. K는 발음이 없어요. 그래서 kneel down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I kneel down to pray. 자, 무릎을 꿇고 어때요? 기도를 하고 있죠?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라고 나와있네요. 자,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는 동작. 생각해보세요. 서서 있다가 무릎을 구부리면 어때요?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동작이요. 여러분들 요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요 이 영상에 이 건물이요 콜랩스 되고 있죠. 분명히 아래로 쭉 무너지고 있습니다. blow down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blow라는 것은 바람을 후 부는 걸 말하는 거겠죠. 바람을 불어서 이 텐트가 어때요? 망가졌죠. 이렇게 무너지는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 wind blew down the tent. 이렇게 문장 만들 수 있겠죠? wind, 바람이요. blew down the tent. 텐트를 이렇게 망가뜨린 거예요.
Then blew the piggy's house down. Then blew the piggy's house down. 자, 그 다음 knockdown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knockdown. 자, 박싱을 하고 있어요. 얘가 주먹을 딱 날려갖고요. 얘를 어떻게 한 거예요? knockdown 시킨 것이죠. knock이라는 건 치는 거예요. 쳐갖고 어때요? 아래로 내려가고 있죠. 그러니까 knockdown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He knocked down his opponent라고 나왔어요. 상대방을 때려 눕혔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They knocked down the World Trade Center. They knocked down the World Trade Center. 자, 이번에는 컷다운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자, 컷이라는 것은 자르는 겁니다. 자르는데 이 자르면 이 나무가요 어때요? 이렇게 쓰러지겠죠. fall down 하겠죠. 그래서 컷다운이라는 게 이렇게 무너지는 동작을 생각하시면 돼요. 컷다운. 자, he's cutting down the tree라고 나왔죠. 그는요 나무를 자르고 있습니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decrease라는 의미인데요. 마찬가지로 아래로 내려가는 느낌만 잡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calm down이라는 표현입니다. calm down이라는 것은 우리가 긴장하거나 아니면요 화가 나거나 그랬을 때 우리 그것을 어때요? 아래로 이렇게 진정시킬 필요가 있죠. 그때 사용하는 표현이 바로 calm down입니다. 야, 진정해 할 때 calm down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When I'm stressed, 내가 스트레스 받을 때 I take deep breaths. deep breaths라고 나왔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죠. To calm down, 진정하기 위해서 나는요 deep breaths 이렇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합니다. It was my sandwich. Now calm down. It was my sandwich. Now calm down. It was my sandwich. Now calm down. 자, 이번에는요 turn down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turn down이죠. turn이라는 건 돌리는 겁니다. down이라는 것은 아래로 돌리는 느낌이죠. 이게 느낌이 뭐냐면요 너무나 음악 소리가 큽니다. 그러니까 can you turn down the volume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말은 뭐냐면요 음악의 소리를 위해서 아래로 내리는 것이죠. 볼륨을 낮추는 것이죠. 그래서 can you turn down the music a little? 야, 음악 소리 좀 줄여줄래? 이렇게 말할 때 can you turn down the music?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Can you just turn down the music? Can you just turn down music, please? 자, 이번에는 slow down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는요 school zone입니다. 자, 그러면 속도 제한이 있겠죠? 너무나 빨리 달리면 안 됩니다. 자,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너무나 빨리 달리고 있어요. 그러면요 그 친구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조수석에서 slow down, 야 천천히 달려, slow down. We are approaching a school zone. 야, 우리 school zone에 다가가고 있으니까 slow down. 천천히 가. 어때요? 속도가 어때요? 떨어지는 느낌이죠? 아래로 내려가고 있죠? Cool down 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 친구는요 이렇게 숲을 먹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숲이요 되게 뜨거운 거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호호 불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쵸, 이 뜨거운 숲을 cool down 시키는 겁니다. cool down 시킬 필요가 있죠. 자, 그러니까 let the soup cool down a bit before you eat it. 야, 그거 먹기 전에 약간 좀 식혀서 먹어,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뜨거운 게 어때요? 식히는 거죠.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는 겁니다. 온도가 cool down. cool down. cool down. cut down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스모킹은요 몸에 좋지 않습니다. 스모킹은 여러분들의 lung, 이 폐를요 손상시키죠. 그러니까 스모킹을 줄이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러다가 결국은 끊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you should cut down on smoking이라고 하면요 너 스모킹을 줄여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어때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죠? You'll cut down on the drinking. You'll cut down on the drinking. 자, 이번엔 die down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die down. die라는 건 죽는 거죠. down이라는 건 아래로 내려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예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wait for the storm to die down before going outside라고 나왔어요. 자, 바깥에 막 storm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막 폭풍우가 몰아치니까 바깥에 나가면 안 되잖아요.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wait for the storm to die down. storm이요 die down 할 때까지 기다려. before going outside. 바깥에 나가기 전에 Stormy die down. 어떤 느낌이에요? Stormy 이렇게 있다가 어때요? 이제 거치는 느낌이죠. 그럴 때까지 기다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Stormy 락 하고 있다가 줄어드는 느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And hopefully those winds will die down. And hopefully those winds will die down. And hopefully those winds will die down. 자, 이번엔 water down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water down. 제가 최근에 이제 크랜베리 주스를 샀는데요. 자, 그게 원액이에요. 근데 크랜베리 주스 원액을 먹으면요. 무지하게 진합니다. 자, 그러면 물을 해갖고 어때요? 그것을 약간 얇게 할 필요가 있겠죠? 물을 해서 물을 집어넣으면요 묽어집니다. 자, 그래서 water down이라는 게 그런 느낌이에요. 원액에다가 물을 집어넣어갖고 약간 묽게 하는 그 느낌 있죠? 그때 water down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The juice is too sweet. Let's water it down a bit. 야, 약간 자 묽게 좀 하자. 물을 좀 부어갖고 좀 묽게 좀 해. 자, 그러면 약간 스윗한 정도가 떨어지겠죠? It's too strong. Okay. Water it down. It's too strong. Okay. Water it down. It's too strong. Okay. Water it down. English. 자, 이번에는요. 3번하고 4번이 기억이 나시죠? 아래로 내려갔다가 결국은요. 멈추고 끝난다라는 거. 그래서 start과 end의 의미가 들어가는 구동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hutdown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자, 지금 컴퓨터 여기 보이시죠? 요 버튼이 뭐예요? 그쵸, shutdown 버튼이죠? 요거를 클릭을 하면요. 어떻게 돼요? 자, 컴퓨터가 작동하다가 딱 멈추죠. stop 되죠. end 되죠. 그래서 I shut down the computer. 나는요. 컴퓨터를 shutdown 했습니다. 껐습니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You gotta shut down for a half hour and reset the system. You gotta shut down for a half hour and reset the system. You gotta shut down for a half hour and reset the system. 자, 이번엔 close down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Close down. 자, 보세요. I close down my business in only a year. 이렇게 나왔습니다.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비즈니스를 시작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비즈니스 시작하자마자 1년 만에 문을 닫은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요. close down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어요. close 닫다라는 것이죠. down이라는 거 어때요? 멈춘 겁니다. 비즈니스 운영하는 것을 멈춰버린 거예요. You were in a situation in COVID. It wasn't working. Everything closed down. You were in a situation in COVID. It wasn't working. Everything closed down. You were in a situation in COVID. It wasn't working. Everything closed down. 자, 그 다음에 breakdown이라고 나왔죠? 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차에 막 연기가 나기 시작하면서 차가 멈췄습니다. 자, 그럼 어때요? 차가 breakdown한 겁니다. breakdown. 자, 그래서 her car broke down이라고 나왔죠. 결국은 하다가 멈춘 거예요. stop한 거죠. The car broke down. The car broke down. The car broke down. 자, 이번엔 go down이라는 표현입니다. My computer went down이라고 나왔어요. 컴퓨터를 하다가 보면요. 컴퓨터가 갑자기 멈추다가 갑자기 멍해지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컴퓨터가 크래시 났다라고도 하죠. 이때 우리는요. go down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어요. My computer went down. 컴퓨터가 아래로 내려가는 건 아니고 컴퓨터가 하다가 중간에 어때요? 멈춘 거죠. stop 된 거죠. 그럴 때 go down이라는 표현, down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My computer went down. 자, 이번에는 wind down이라는 표현입니다. wind down. 이 wind down이라는 표현도 좀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wind down 잠깐 보도록 할게요. After a long day at work. 참고로 long day라고 하면요. 힘든 시간을 보낼 때 long day라는 표현 많이 사용합니다. 직장에서 되게 힘들어서 오늘 하루 긴 시간을 보낸 거죠. I like to wind down by watching TV. 자, 지금요. 자, 발바닥 딱 이렇게 여기다 놓고 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쵸? TV를 보고 있죠? wind down입니다. 이 동작이요. 결국 힘든 이런 걸 다 멈춰버리고 어때요? 동작을 멈추고 편안하게 쉬는 느낌이죠. 그때도 wind down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 relax 하는 느낌이에요. relax, rest 하는 느낌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Give yourself ample time to wind down and go to bed. Give yourself ample time to wind down and go to bed. Give yourself ample time to wind down and go to bed. Give yourself ample time to wind down and go to bed.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했던 down 이 들어가는 구동사들 총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리캡을 해보면요, 결국 이겁니다. down의 느낌은요, down의 그림은 아래로 내려가다. 그런 다음에 어때요? 멈추고 끝난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인생에 비교를 했죠. 비유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 구동사 down, down이 들어가는 구동사에 대해서 제가 나오는 것들, 꽤 많이 나오는 것을 가지고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어때요? 제가 빠르게 설명했지만 좀 도움이 되셨죠? 너무나 빨랐으면 다시 한번 들어가서 한번 설명을 쭉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요. 제가 중간에 원어민들이 실제로 말하는 영상을 가져왔으니까 그것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요. 원어민 말하는 영상 있죠? 다운이 들어가는 영상들 쭉 한번 플레이하면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guys next time. Bye bye. I think I gotta lie down. I think I gotta lie down. I think I gotta lie down. Please, just come down from there. Please, just come down from there. Please, just come down from there. He's scared to climb down. He's scared to climb down. He's scared to climb down. I have decided to step down from my post and spend more time with my family. I have decided to step down from my post and spend more time with my family. I have decided to step down from my post and spend more time with my family. Bend down! Bend down! Bend down! They knocked down the World Trade Center. They knocked down the World Trade Center. They blew the piggy's house down. They blew the piggy's house down. It was my sandwich. Now calm down.
It was my sandwich. Now calm down. It was my sandwich. Now calm down. Can we just turn down the music, please? Can we just turn down the music, please? Can we just turn down the music, please? It's not a race. Cool down. You'll cut down on the drinking. And hopefully those winds will die down. It's too strong. Okay. Water it down. It's too strong. Okay. Water it down. It's too strong. Okay. Water it down. You gotta shut down for a half hour and reset the system. You gotta shut down for a half hour and reset the system. You gotta shut down for a half hour and reset the system. You were in a situation in COVID. It wasn't working. Everything closed down. You were in a situation in COVID. It wasn't working. Everything closed down. You were in a situation in COVID. It wasn't working. Everything closed down. The car broke down. The car broke down. The car broke down. Give yourself ample time to wind down and go to bed. Give yourself ample time to wind down and go to bed. Give yourself ample time to wind down and go to bed. Give yourself ample time to wind down and go to bed. Living life every day, late at night, not okay. All I want, and I pray, all I need are some better days. Fuck me, I'm looking in the mirror. So foggy, but I've never seen clearer. I don't really think anyone can save me. And honestly, I'm not really sure I want saving. I like to be my own worst enemy. There's no risk if you don't try at anything. So I'ma just get by in everything. See you in the next life, hope to be a better me. I don't think that my head's on.